그 지금 그 화양호라고 하는 데가 그 저는 이 구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게 양재강이 쭉 흘러가지고 호수를 또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지나가고 뭐 그런 것이 지금 이게 지대 부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신호가 안경을 그 공략하다가 결국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 다시 후퇴해서 구강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파양호로 그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양호로. 그래서 안경을 포기하고 그 전에 능시빌하고 미니집사 밖에 나서 넌 남창선을 갖다가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자기는 대군을 끼고 뭐냐면 그럴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영명은 대책을 자문을 했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적의 세력은 아주 강성하다. 그러니까 왕영명은 뭐냐면 적의 세력은 비록 강하지만 큰 적을 만나지 못했다. 오합지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호는 주신호는 이 작과 상 그러니까 벼슬 준다. 너 뭐뭐를 하면 그게 작입니다. 그다음에 은 얼마 주겠다. 너 공원생 이게 옛날에는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은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과 상으로 사람을 유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 군대는 금방 붕괴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왕향명은 반군의 선동이 장강을 경유해서 파양호로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강을 뒤덮은 그 깃발이 아주 수십 번이가 되었고 이 수를 하기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반군의 세력이. 그러니까 왕향명은 각군을 지휘하고 밤을 틈타서 진격을 하고 오문정은 선봉에 서고 앞뒤 방위를 서운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7월 24일 날 북풍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불면 반군한테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군이 그냥 북을 쳐서 파양호 위로 그냥 바람을 타고 행진했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황가도라고 하는 여기 파양호 근처에 있는 그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 나루터에 가까이 왔을 때, 이때 오문정의 군대하고 반군하고 교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전을 하자마자 오문정이 거짓으로 아예 패한 척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게 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그냥 먼저 내가 앞섰다 뒤에 뭐 네가 앞섰냐 해가지고 그냥 서로 앞뒤를 다투다 보니까 뒤에 군대하고 간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서량과 대덕이는 군대를 거느리고 좌우로 협경을 했고 왕임의 군대는 사면에 복병을 숨겨놨던 그 복병이 일어나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군은 크게 패해서 도망을 갔고 왕임의 병사들은 적군 10여 리를 추격해서 반군을 사라지고 참사는 2000명이나 됐다. 그는 물속에 빠져드는 말도 없다. 그래서 그 민입사는 수천 명을 이끌고 팔자매를 그
화영호 근처에 있는 발전소를 지켰습니다. 그 반군이 이 국왕하고 난강하고 그 철병한다고 하는 것이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왕의 행명은 진계에게 군대 400명을 건드리고 파양호에 수전을 준비할 것을 갖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행명과 그다음에 증여가 군대가 함께 난강을 공격하고 두 군대 부대는 이 성지를 쉽게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17월 25일 주신은 팔자뇌에서 공무원에게 상을 내리고 장사를 그 장병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전투에 앞장섰던 용사들에게 백은 천량 상으로 주고 전투 중에 부상당한 용사에게는 백량을 주었다. 그러게 북군이 불어서 반군이 기세를 타고 출격했지만 선두부대가 바람는 세력 때문에 불리하게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병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 후퇴하려고 그렇게 했고 관군이 그 후퇴할 기미를 갖다가 알아차리고 왕향이 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뭐냐면 만약에 후퇴를 하면 오문장의 머리를 갖다가 베겠다. 그러니까 오문장이 그 만약에 부두에 쌓는다면 참수를 잠깐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오문정은 크게 놀라서 무기를 잡고 배머리에서 사병들을 격렬했습니다. 이 적군이 그 바람을 타고 이 북풍이 보니까 이쪽이 불리하죠. 이게 오문정의 수염도 태울 정도로 그만큼 아주 격렬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쪽 주신어 쪽은 부선이 격파되고, 그러니까 부선이라는 것은 주요선이 있고 그 주위에 따라다니는 그 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입사도 포격중인 거였고 반군은 이렇게 괴멸돼서 참수된다 많이 했다. 그래서 주신어는 잔병을 거둬서 그 초사에 장박시키고 선박들을 다 아주 연접시켜서 네모난 진지를 방진을 형성해서 방진을 형성하면 왕양명이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네모가 되니까 동서남북 네모를 딱 되니까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운동 가지고 병서를 이용하고 그 장병들은 내가 주신을 때려서 죽도록 싸우겠다고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야명은 저쪽에서 방진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이 화공을 하면 되겠다. 이게 불을 붙여서 배에다가 불을 붙이면 다 연접돼 있으니까 다 그 뭐냐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형수는 좌측에서 서련 대동인은 우측에서 공격을 했고 연등은 사면에서 복병으로 숨겨놓고 화공을 보고 일제히 진격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새벽 주신은 여러 신하를 불러오고 니들이 분투에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서 양장 반공 여러 명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양장은 자기 변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관군이 사방에서 건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오문정이 이끄는 관군은 배에다 장작을 잔뜩 싣고 주신 선박에다가 바람 부는 추세에 따라서 사방을 방화했습니다. 화력이 강화되가 그 다음에 바람의 세력까지 폭주해서 주신에 대한 연달아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양, 그,
다양호 각 길에 자복에 든 복병이 불을 내는 불이 일어나는 거고 적군으로 가서 반군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영왕을 보좌하는 부선은 포위돼서 선척으로 갔지만 관군은 만나 참살 다했고 왕춘 등은 관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왕혁명은 뭐냐면 만약 신호가 잡혔으니 군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영왕은 대세가 이미 끝났음을 분명 알아듣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누비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이 나라를 망친 것은 부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이제 나는 그 현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루비는 소리 내지 않고 울면서 전하 보증하시고 저를 위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고 몇 명의 시녀와 함께 파영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그 충전이 있는 그 부인을 만나서 맨 처음에 전쟁하지 말라고 그 간을 했었습니다.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마녀가 작은 배 하나를 가지고 왔고 주신은 옷을 갈아입고 마녀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네 명 시녀를 동원하고 전쟁 그 저 병거를 무릅쓰고 도망갔습니다. 옆에서 막 화살을 쏘고 그러는데 이때 만안현의 지혜인 왕면이 왕양명의 밀면을 받아서 위장으로 어선을 우거진 갈대 밑에 숙여놓고 전방에서 부지런히 다가오는 작은 배를 보고 노를 저었습니다. 주신호는 그 어선을 보고 그랬습니다. 뱃사공 나를 먼저 주면 후한 보답을 주겠다. 어부는 두 말 없이 그를 싣고 움직였습니다. 그 신호가 배에 오르자마자 어선 중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고 관군들이 선박을 뭐냐면 연단화해서 모여왔습니다. 주신호는 도망갈 틈이 길이 없음을 보고 호수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호수가 너무 얕아서 자살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군 병사들은 긴 마사기를 주신 후 옷을 끌어들여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신호는 그 왕영명한테 공손히 예를 차리면서 나는 이 일을 그릇되게 만들었다. 죽음도 다르게 박았다. 그러나 루비는 나한테 반역하지 못하고 매번 간을 했다. 근데 이미 그가 물에 뛰어들어 죽었으니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잘 치러주기 부탁한다. 왕양명은 관군과 그 영화의 심부름꾼을 몇 명 차출해서 시신을 찾았는데 그 시신은 장식을 하고 의복을 비단실로 묶은 것을 보고 아 이게 누비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의복을 시체에 덮어주고 호구현 선박에 장사 진행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누비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여사들 그리고 오은정 형순동 계속 추기해서 영웅의 세자, 장군, 종신, 종족, 태사, 국사, 원수 등을 모두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때 이사실, 유양정, 유길도 잡혔습니다. 그 밖에 뭐냐면 안찰사도 양장도 붙잡고 그런데 왕년과 계현은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군이 뭐냐면 그 참살한 반군이 3,000명이요. 물에 빠진 반군은 1만 명이랬다. 굉장히 많이 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주신호를 사로잡은 7월 26일 여러 장수가 함께 모여서 왕영명을 축하했습니다. 왕영명은 큰 강단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오문정의 손을 잡고 이번에 저렇게 되는 건 그 대공이 매우 크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문정은 천자의 큰 복과 그대 노대인 그 왕양명의 미묘한 계산을 의거한 것이 저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왕양명이 말하는
참진에 먼저 올라온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면서 옴정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반란에서 신원은 6월 14일에 반계를 들었고 7월 26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뭐 한 반납 조금 넘은 거. 한 달을 한 12일, 그 42일입니다. 이 예로부터 환란을 평정한 일은 그렇게 신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일정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쭉 써 놓았습니다. 7월 14일 선수 허규가 주신호에 참사당한 것으로부터 주신호의 반란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7월 3일은 주신호가 누비하면 남쪽으로 떠나고 남경으로 가는 길에서 안경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17일 날은 전군을 뭐냐면 13교 드러나고 남창성 전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일은 주신호 반군이 선동이 장강을 거쳐 파영으로 들어갔고, 파영호, 24일에 파영호 반군과 교전을 했고, 그 다음에 25일 날 그 오문정을 성수해서 반군을 참패시키고, 26일에 관군은 화공을 하여서 승기를 잡자 누비가 호수에 투진 후집주는가 도망가고 생포됐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42일 7월 14일 기란에서 거병하고 14일 만에 신호의 날을 평정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현명은 그 8월 17일 날 청친정소 무종이 직접 뭐냐면 나와서 정보를 한다 하는 그 뭐냐 이런 소식을 듣고 그거를 중재해 달라고 소를 올리고 초평에 도착한 게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왕현명의 또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현명은 큰 공을 세워놓고도 또 이 간신대에서 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말 잘한다고 옳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갖다가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왕양명은 바로 그 지경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견뎌낼까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왕현명은 절대로 내가 뭐 잘해서 보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적을 평정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신원의 난을 그 평정할 때도 오히려 그 부하인 오문정한테 공로를 다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가라기보다는 그 도가적인 노장적인 그 사상이 왕양명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성이 불고 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왕양명의 그 케이스가 바로 그거죠. 공성이 불고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을 이루고도 이렇게 하는데 공을 이루면 성공입니다. 한문 잘못하는 사람은 자꾸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공을 이루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이 이루어진 것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쳐서 했기 때문에 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노자는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거기에 이 지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
종교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양명은 바로 이런 공성이 불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을 노다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문정하고 같이 한 거니까 차라리 나의 공을 생각보다 오문정한테 이렇게 돌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향명이 다섯 군데에 빠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타는데, 활 쏘는데, 그 다음에 노장에, 불교에 뭐 이렇게 다 빠졌다는데, 그때 노장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가 그 노자 장자의 그 사상을 흠뻑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할 때에도 자기가 지시는 다 하고 다 엄하게 했지만, 그러나 최후의 공을 이루었을 때, 공성이 불거, 공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그걸 차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내가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정치권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자기 조금만 하면 뭐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망하는 그런 경우가 비슷하게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그 생각, 노장의 그런 생각을 왕향명은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향명이 이렇게 아주 재빨리 대응을 해서 질질 끌지 않고 14일 만에 완전히 한 달 42일 만에 내 군대를 기린 14일 만에 완전히 반란의 귀수 주 신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왕향명은 오히려 조정을 둘러싼 간신배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중상 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군이 이미 왕향명한테 격파되고 주신호도 생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허태, 강빈, 장충 등의 간신들은 황제 면전에 공을 세울 방법이 없게 되자 비밀리에 무종이 어가해서 친히 군대를 이끄는 걸 어가라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을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를 받은 무종은 상당히 기뻐하면서 총독 군무 위무대장군 총경관 아주 기입니다. 친구들. 그리고 친히 가서 강서로 가서 결정하고 어가 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주위에 강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간신이 있는데 이 강빈이 원래 아주 건장하고 무인인데 무정을 아주 주색에 빠지도록 만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정은 조정에 나지 않고 따로 표방을 만들어서 표방이라면 호랑이 표범표입니다. 표범 같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방에서 데려온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주색 잡기에 아주 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데려오고 무정을 갖다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변방 수비한테 걸려가지고 야반이 뭘로 하려다가 못 가고 두 번째 데려가가지고 군대 놀이를 한 겁니다. 말 타고 막 하는 거 갖다가
자기가 그 하던 식으로 이 군사놀이를 갖다가 그 자기 그 변방 지방에서 우정한테 시킨 겁니다. 다른 놀이 시컷 놀아봤자 진영이 나니까 바로 이런 군대 놀이를 갖다가 그 강빈이 시킨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강빈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군대 놀이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직접 가서 친히 정보를 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무장이 자기도 그냥 그전에 군대 놀이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 강빈한테 꽤 빠져가지고 아 잘됐다 하고 그 건의를 받아 내서 친정을 한 겁니다.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직접 정보를 하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태감, 장령, 장충, 네, 안변백, 허태, 평로백, 강빈 뭐 이런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 북경 주변에 관군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남순하면 안 됩니다. 무정 듣지 않았어요. 남쪽으로 이제 순무하는 거에서 그 남정한다니까 친정한다니까 그걸 막았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 왕향명은 8월 17일 청지 친정소 친정을 뭐냐면 중지하기를 청한다는 상소문 이게 청지 친정소입니다. 그 소를 올려서 반적 주신호를 친정하는 거동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중지시키십시오. 이렇게 그 무조건 이거 왕염의 간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정 신변의 간신들이 무정을 충돌질해서 친정하게 된 이유는 대략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왕향명이 이전에 신속하게 남궁의 여러 도적들을 섬멸하고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한 것은 간신들이 보기에는 그 공로가 왕향명의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질투했습니다. 이게 우선 질투에 의해서 친정을 권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신호의 반란 평정한 공로가 무종왕에게 돌아가지 않은 자기들이 지위를 도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다 지키고 있었는데 뭐였냐 아니. 그 다음에 간신들이 왕향명을 신뢰하는 병부상서 국방부 장관이죠. 왕경에 대해서도 질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왕향명이 당시 이후에는 주작을 반대하고 새로운 학설, 양명학이죠. 이 제스런 거동도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왕향명은 이렇게 반란을 평정하면서도 절대로 강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 강학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자학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그런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태 이런 사람들은 이 장충 허태 장영은 아니고 장충 허태입니다. 간계를 내는데 어떤 거냐면 파령화에다가 주신호를 다시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무정의 군대를 거느려와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무정의 개선장군에 의해서 북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간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호를 풀어준다면 이 천하대하라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그 조병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신호한테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왕향은 포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초평역에 도착을 해서 왕향명은 초평역에서 서초평역 이수 두 수를 실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한 번 싸워 이긴 공을 이룬 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뛰어나지 않네. 천자가 친히 정보란다는 소식은 오히려 감당하기에 아주 위대하다. 변경의 봉화는 서방의 경계를 전하며 백성의 힘은 동남에서 이미 피로가 다했는데 가을 바람은 전쟁터의 말을 울리네. 천산의 비둘기 지는 해는 승리 깃발을 건넨다. 나는 어째서 급히 말을 모는가? 청컨대 천재의 수리를 돌려 대공이 물러가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이 첩경에 대해서 아 이 천재의 군대가 북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를 쓴 것이다. 그래서 남동지구는 이미 피폐되고 고갈돼서 어가 친정은 설상가세로 도리어 반란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천리 풍지는 단칼에 맡기고 만산의 가을사관은 귀향을 선송합니다. 수당 쌍대는 번거로운 상소를 빌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이미 세 번을 제외도 여전히 바쁘구나. 그러니까 깃털경문이 서쪽에서 오니 가을은 어둡고 어둡다. 관하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밤이 창창한데 힘단 당마의 어깨를 스스로 한탄한다. 이날 천재를 묘동에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왕야면 자신이 어가 진영에 반대 표시를 했지만 자기의 행위가 마치 당나이 술에 저항하는 듯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야면 그 신호의 포례를 하태 장충 이런 간신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풀어버리면 또 큰일 나니까. 그러자 이 하태하고 장충은 욕설을 벗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 왕양명은 그 영왕과 서로 대통했다. 그러니까 문인 기원형을 파견해서 영왕을 만나보겠다. 아마도 그가 병사 3천명을 그 거기서 빌렸을 것이다. 사건 추세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왕양은 습격해서 자기의 죄를 가렸을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참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원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형을 주신호한테 보낸 데 대해서 뒤에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건 큰 잘못했다. 왜냐면 자기 제자를 왜 접근해 놓다가 보내느냐. 그래서 억울하게 기원형이 나중에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매를 맞고 억울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풀어줬지만 그 매를 맞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쪽 사람들은 기원형이 바로 왕양령이 주신호한테 보냈지 않느냐. 그걸 보면 왕양령하고 주신호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통을 하고 있었으니까 주신호가 오히려 병영을 줬는데 사태가 불리한 걸 알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신호를 쳐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그 거꾸로 뭐냐면 드라마를 써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태감 중에 아까 장충이 있었는데 장충 말고 장영은 왕야면의 충심을 알아고 이렇게 극력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하고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영은 2,000명의 군병을 입고 주신의 몸하는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절강성 항지구에서 왕양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주부 했을 때 그 상해 전에 여기 태호 바로 밑에 항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장영이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남창에서 지금 저 뭐야 지금 구화산이 보이는데 구화산 근처까지 포로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항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왕양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자기를 비워내주는 장영을 만났는데 그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은 매우 그 감동으로 동감을 해보고 그러니까 왕양명은 이 포로들을 장영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정덕 14년 왕양명은 항상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소호호반의 정자세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은 무종을 만났는데 왕양명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차라리 벼슬을 갖다가 좀 그만두게 하고 은거해달라고 그 점에 이렇게 할 텐데 왕양명이 은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도적들을 항복했으나 여러 가지 정서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종은 왕양명을 강세 순으로 겸하도록 명했고 서호를 거쳐서 남창으로 되돌아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창으로 왕양명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초로는 장영한테 남겨두고 허태 장충 등은 왕양명이 남병에서 일어나서 이 북방에다가 북쪽으로 이 점에 회군을 해야 할 텐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었으니까 왕양명한테 활성이 시합을 이렇게 제청해서 왕양이 집은 남아 있고 자기들이 지면 그제서야 북군을 이끌고 북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왕양명을 불러서 나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북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활쏘기를 잘하고 왕양명은 남방 여여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왕양명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잘 타고 그냥 활잘 쏘고 하는 거냐면 이런 훈련을 갖다가 충분히 한 건 이 사람은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북방의 북군의 그 병사들이 쭉 모인 가운데 이 관역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왕양명은 그 북방의 군사들한테 그 백성들을 한테 말하냐면 잘 대해줘라.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 집에 처자식들이 다 있고 여행을 떠나서 상당히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잘 대우해줘라. 그러면서 거기서 상을 당하면 잘 장례를 갖다가 치러주고 왕양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방의 군사들은 상당히 왕양명의 인품을 알아봤습니다. 억지로 자기들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걸 갖다가 개의치 않고 상당히 왕양명을 잘 따르는 형편인데 이제 그 관역을 갖다가 설치하고 활쏘기 시합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다 그 관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허태 장충 그다음에 강빈 뭐 이 세 사람이 각각 활을 세 발씩 쏘기로 했으니까. 세 발을 관역에다가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쏜 화살은 중앙에 맞지 않고 그 가장자리에
그 두 발만 겨우 맞았고 나머지는 전부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영이한테 당신 쏘시오. 그렇게 하니까 왕영이 우리나라 군사들처럼 정확하게 그 세 발을 갖다가 적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아주 박수도 치고 막 그러니까 이 헛대 장수 강빈 이 사람은 아 벌써 북방의 군사들의 민심도 이반했다는 것을 알고 천자 그 남창에서 그 북쪽으로 가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그걸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이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왕양령이 그게 왕양령을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사실이라고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치지 않고 정덕 15년 1월 허태 장충 등 간신들은 남경에서 무정에게 참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창에서 남경으로 전화 남경으로 간 거죠. 남창에서 결국은 헐석이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여기 안경을 얻어서 남경까지 간 겁니다. 남경 저까지 남경에 그 천자나 무정이 머무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예, 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양령이 이 모반한다. 그게 장영은 아니다. 그러면 무정은 허태장정에게 그럼 왕염이 모반하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허태는 단지 그를 부리기만 하면 된다. 그는 반드시 어지하는 것이다. 모반을 하니까 어떻게 올 거냐. 무정은 왕염이 즉시 와서 아련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장영은 곧장 허태 등의 관계를 왕염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그 왕양령은 그 저걸 아련하라고 하니까 바로 남창을 떠나서 무정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태는 자기들이 참언이 들킬까봐 왕양이 그 완호에 도착했을 때 거짓 주호서를 만들어서 왕양이 완호에서 그 명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눈치챈 장영이 부하 전병충을 왕양에게 보내서 그 실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왕양은 완호에서 보름을 머물면서 그 아까 구화산 나오죠? 여기 구화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초암 중에서 정주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 무정은 양일청 등의 아주 간언한 말을 듣고 왕양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후하를 그 보냈습니다. 왕양의 동정을 탐색을 해가지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왕수인은 도구를 배운 사람입니다. 어째서 모반을 기획한 말이야. 그래서 왕양 무정은 조치를 해서 왕양을 남청에 돌아가 다시 가서 근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정덕 14년에 8월에서 15년 7월까지 무정은 친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신호 일당은 이미 남경으로 압송됐지만 무정은 여전히 친정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양령은 뭐라 하냐면 신호를 사라지면 승리의 상소라고 하는 그 글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자신이 주신으로 생포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의 계책에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용을 추가했고, 강빈, 장충, 허태 등의 이름도 공로를 세운 자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왕염의 재상서를 받은 무정은 북경 귀환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독 15년 8월 10일 남경을 떠나서 10월에 통주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또 11월에 유관 전령 등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무정은 주신호를 철결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정덕 16년, 15년에 그 무정을 철결하고 난 다음에 3월에 무정이 표방해서 임종을 했습니다. 향년 31세.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죠. 근데 이게 왜냐면 주색 잡기에 뭐냐면 찌달리다 보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임의 사촌 동생 주우청이 황제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가정 황제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즉위한 뒤에 강빈 일당은 체결되었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왕야미 주신호의 모방에 동조했다는 모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한 관리 오문정만이 부도사로 승진했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것이 오문정 너의 공로다 해가지고 공부를 전부 다 오문정이 돌렸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문정은 승진했고, 다른 관리들은 저는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농공 행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의 가정 원년에 1월 10일 신건복의 자비를 사하는 상소로 공적 내가 그 안 받겠다 이런 겁니다. 뭐라냐면 재앙은 하늘의 공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재앙이 바로 하늘의 공을 훔치는 것이다. 죄는 다른 사람의 선을 가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악은 아랫사람의 능력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것보다 더 심함이 없다. 치욕은 자기 부끄러움을 잊는 것보다, 치욕은 자기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재앙, 죄악, 수치는 바로 화의 근본이니까 소신은 신건복의 자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감히 신이 감히 봉작을 받게 했다는 것은 영공을 위한 사행이 아니라 화를 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왕염이 아주 사상이 아주 뚜렷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것. 이 벼슬을 준다. 아주 벼슬은 아주 훌륭한 데 신건백이라고 하는 말은 공후백자남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왕 말고 주는 일반 사람들이 공을 세울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자기입니다. 자기라는 벼슬인데 신건백. 그래서 왕양명을 신건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서. 그런데 신은 그 신화 신자인가요? 네? 신건백의 신자는 새로 신자. 새로 신자. 네. 건 세울 것자 백이라고 하는 그 마티형자 백 신건백. 그걸 내가 함으로 안 써보니까 그걸 써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이 타자를 치다가 한글만 자꾸 치지 함으로 하면 귀찮아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쓰질 않으니까 자꾸 한자를 잊어버려야 되니까 몇십 년 썼는데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타자 치는 거하고 이 쓰는 거하고 이게 다르구나. 근데 공적으로 글씨를 쓴다면 한자 그냥 그대로 여기도 나타났는데 이 치니까 안에 있는 거 보고 그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고 한자를 갖다 이렇게 다시 하려면 한 번 더 이렇게 가지고 해야지 귀찮으니까
안 쓰고 그냥 한글로만 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자를 많이 해서 하긴 했는데도 또 이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게 왕향명이 이렇게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 신호를 사로잡는 영왕 주 신호를 사로잡는데 42일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도 뭐냐면 제자들이 추동각이라는 제자들도 와서 도와줬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주위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자학자인 나정함이 그 왕향명의 경물 취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표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향명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을 겸하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인물인데 그게 왕향입니다. 그래서 이 나정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금순 나흥수는 그 왕향명의 학문이 당시에 상당히 성행을 하자 이 주자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명을 다 따라갔는데 이 주자학적인 나흥수는 이 편지를 보내서 왕향명이 경물 취지를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왕향명은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은 정이고 왕향명에 의하면 정이고 물은 사다 사건이다 그리고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룬다 지라고 하는 것은 양지다 이게 치양지가 이를 바로잡고 양지를 실현시키는 것 이 실현시킨 것이 경물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제 경물치지는 뭐냐면 외적인 물을 격은 연구하고 그래서 요 지식을 양지가 아니라 지식을 치 넓히는 것 이 실현시킨다는 것하고 넓힌다는 것은 또 틀립니다. 지식을 넓힌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자연과학적인 뭐냐면 이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외물에 대한 그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넓히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뭐냐면 격치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주자학적인 그런 거 뭐지 격치학. 일본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고 나중에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 사람 번역에 의해서 과학이라고 쓰고. 중국 사람들도 요즘은 격차이라고 하면 안 쓰고
과학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의 번역에 따라서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호적이 왜 중국에는 과학이 없었는가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왜 사이언스가 없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과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물치기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왕양명의 것은 왕양명의 경물치는 이와 달리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내가 불효하라는 그 생각을 효도로 돌리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효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생기면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이거를 효도로 바로잡는 것, 이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경물의 뜻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그 신문에 났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아주 아들의 성적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아들이 1등 하지 않으면 매를 때리고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시험을 매번 뭐 1등을 하고 다 하다가 한 번은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1등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매 맞을 걸 갖다가 두려워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죽여버리는 이런 그 사건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성적에만 그 크면 뭐냐면 이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를 죽인 만약 불효인데 이게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뉘우치는 것을 우리는 효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경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입에 그릇된 그릇친 일을 바로잡는 것, 이 바로잡는 게 바로 이 경물이다. 그리고 치지는 뭐냐면 양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를 실현시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 판단의 기준, 양지가 철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천리가 이 사사물물 속에 사물 속에서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현시킨다는 것. 이게 천리를 사물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치양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지가 천리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도덕적인 판단 능력, 판단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갖다 금방 판단하니까 그 옳고 그름을 모든 사물에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치양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양지를 실현시킨다 하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양심을 실현시킨다 하는 것은 이런 것과 아마 비슷하다고 그렇습니다. 양심을 실현, 내가 아무리 부정한 사회에 산다 하더라도 나의 양지를 지키고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음 시간에 양지를 좀 더 하겠지만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왕양명이 그 신호의 그 나를 평정하면서 그 잘못된 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 나를 평정하게 되는 그런 그 바른 마음이 생긴 것도 양지에 의해서 발동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허태 장충 뭐 이런 그 간신들이 무고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바로 양지에 의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우리가 상당히 망설이는 경우도 생기지만 항상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이것에 대해서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왕양명의 그 사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양지에 의한 행동이다. 양지에 의한 행동을 우리는 치양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넓히는 것이 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차원하고 양지의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우리가 그 지식은 내가 무엇을 아는 것 지식은 주관과 객관이 있을 때 주관이 대상, 객관을 이 파악해서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에요. 지식을 아는 것. 그러나 왕의 양지는 지식을 아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양지라고 씁니다. 할 줄 안다는 것은 벌써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와 행위 들어가 있는 그런 알을 양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양지 양능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양지 양능을 구분하지 않고 양능을 양지 속에 포함시켜서 양지 하나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 속에는 양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양지는 무엇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환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 도덕적인 그런 것.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교과서 배운다 해도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양지입니다. 양지에서 하는 것. 그래서 지와 행이 합일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행합의 정신이 왕양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 양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